증권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2024년 1분기 국제 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 3,725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408억 달러 늘었습니다. 대외 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27억 달러 감소한 반면 해외 증권 투자는 46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. 박성곤 한국은행 국외투자 통계팀장은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 평가 이익이 투자 잔액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.